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를 위해 주한 외국인 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강원도의 랜드마크를 둘러보고 한국의 맛과 멋을 체험했습니다. 서종용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바람산지 스카이워크 개장식에 초대된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458m 바람산 정상까지 올라와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장애인들은 산 정상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성의 삼박자가 고루 갖추어진 바랑산 1호는 관광 약자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높은 곳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슴이 확 뚫리는 그런 기분이고요. 이런 곳에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환경이 있다는 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마음의 힐링도 되고 좀더 나은 어떤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국내 최장 길인 왕복 7.4km 케이블카를 타고 바랑산 정상에 오르면 도착하게 되는 스카이워크는 전망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탑승하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부터 서산으로 지는 일몰까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조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지와 엘리니스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한 외국인 SNS 기자단 팸투어를 추진해 20여 명의 기자들이 동행해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전통 한옥 관광호텔 고려궁이 웰니스 관광지구로 부각되고 있어 남과 북이 관광 교류가 되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한옥 호텔이 평창에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면 고려궁이 북한에서 널리 알려지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고려궁 호텔 관계자로부터 3억 년 지하 동굴의 신비한 미네랄 로켓으로 요리한 전통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음식들을 골고루 맛을 보며 고유한 막걸리까지 마시고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보면서 역사들을 기록했습니다. 고려궁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은 삼산주를 담는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산삼으로 제조한 산삼주를 선물로 가져가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어 조선왕조시대 4대 부가의 목재로 지어진 한국 고유 전통 멋을 드러내는 전통 한옥 객실과 관광 약자를 위한 장애인들의 편의 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외신 기자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는 무장애 장애인 관광 자원 시설을 확대하고 강원도의 전통 한옥 관광 호텔 고려궁 등 울창한 산악 관광 자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